자, 요거는 이제 안골포 중학교 1학년의 3과에 나오는 주요 문법이야. 항상 교과서 한 과마다 주요 문법이 두 개씩 있어. 그리고 주요 표현편이라고 해서 말하는 표현편도 중요한 거 두 개씩 나와. 그렇게 알고 있자. 한 과에 주요 표현편 두 개랑 주요 문법이 두 개야.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안중 3과에서 나온 주요 문법, 아마도 안중이 지금 3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험 범위가 뭐 3, 4과라든지 뭐 3, 4, 5과라든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3과에 나오는 주요 문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과거 시제. 쉽겠지? 얘들아, 영어에서는 일단 문장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동사야. 동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문장이라고 불러. 동사가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다자로 끝나는 거, 뭐 이다 그러든지 뭐 하다 그러든지 그렇게 다자로 끝나는 걸 동사라고 하고, 그게 있어야 문장이야. 예쁜 소녀, 이거 문장이니? 아니라고요. 그치? 예쁜 소녀, 이건 문장 아니야. 그녀는 예쁘다 해야지 그게 문장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동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고, 그럼 문장에는 동사가 들어가니까 그 동사가 언제 일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제라고 부르잖아. 영어의 시제 어떤 거 있더라? 너희 들어본 시제 뭐 어떤 거 있어? 현재 뭐 이런 것도 들어봤고, 또 뭐 과거도 당연히 들어봤고, 그럼 미래도 있겠지. 또 너희 현재 진행 이런 것도 배웠을걸? 그럼 현재 진행만 있겠냐? 과거 진행이나 미래 진행도 있겠지.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몇 개야? 6개인데 영어 문장 총 몇 개 있더라? 쌤이랑 시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몇 개 있더라요? 영어 시제는 12개나 있대. 많지. 다행이야. 12개나 있대. 자,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면, 다행히도 쉬운 거, 그냥 과거 시제. 무슨 과거 진행도 아니고 우리 나중에 배웠던 완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 시제. 자, 그러면 항상 모든 동사들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뭐뭐입니다 라는 비동사 am이라든지 is라든지 are이라든지 요런 비동사도 있지만, 일반 동사면은 뭐뭐를 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치? 그래서 이다와 하다를 좀 나눠서 생각할게. 자, 첫 번째는 과거 시제가 주요 문법 첫 번째라 그랬어. 자, 그러면 비동사 am과 are과 is, 얘네들의 과거형은 뭐더라? am과 is의 과거형은? 아무도 모른다고?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지. was잖아, 그치? 자, 그러면 are이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는 이거 두 개가 끝이야. am과 is의 과거 was, 그리고 are 과거가 were. 요거 두 개가 비동사의 과거형 끝. 너무 쉽네.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비동사라 그러면 일단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지. 자, 일단 뜻은 뭔가요? 비동사의 뜻은? 비동사는 뭐뭐이다 내지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거의 과거형인 was나 were 무슨 뜻일까? 뭐뭐? 이었다, 였다 내지는 뭐뭐가 있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일단 뜻은 이렇고요. 자,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들은 우리가 예문으로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he is busy.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바쁘다. 그치? 그러니까 물론 busy는 바쁜이라는 형용사인데,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합쳐서 그는 바쁘다 라고 해석을 하지. 자, 여기에는 지금 비동사가 쓰였네. is라는 비동사가 쓰였지. 이거 부정문 어떻게 만들더라? 비동사 들어간 문장은 우리가 부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비동사 뒤에다가 그냥 뭘 붙이면 돼? 그냥 not 붙이면 돼. 그래서 우리 그거 줄임말도 있잖아. 그치? is에다가 not을 붙여서 줄였을 때는 not라는 not을 n.t 이렇게 줄여쓰면 되고, 만약에 뭐 are이었으면 aren't라고 줄여쓰겠지. 아, 물론 am not은 줄여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은 부정할 때 그냥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더라? 물어보는 문장. 영어 문장에서 모든 물어보는 문장의 기본은 주어 동사라는 단어의 순서가 뭐가 돼야 돼? 동사 주어라는 순서가 돼야지 일단 묻는 문장이 된대. 그러면은 he is 지금 동사가 비동사 is다. 어떡하자? 자리를 그냥 직접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는 우리가 주어인 he와 비동사인 is의 자리를 바꿔서
Is he busy? 요렇게 묻는다. 갑자기 초딩으로 돌아간 것 같지. 이제 엄청 쉬운 내용이었어. 자, 요렇게 해서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을 부정도 하고 물어볼 수도 있었어. 자, 그러면 비동사를 과거 시제로 쓰더라도 이 성질은 똑같다라는 거지. 자, 이게 하루가 지났어. 그래서 그는 바쁩니다가 아니라 그는 바빴다. 어제 바빴다 하려면은 is를 was로 고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비동사를 이렇게 과거 시제로 썼고요. 이거 부정 어떻게 할까? 똑같이 뭐. 어떻게 한다?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똑같아. wasn't 하면 돼. were이면 weren't 하면 되겠지. 그치? He wasn't busy. 이렇게 비동사 뒤에 그냥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물어보는 문장도 똑같겠네. 어떻게 해줄까?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 바꾸니까 he was 자리 바꿔서 was he 하면 되지. Was he busy yesterday? 그는 어제 바빴나요? 대답도 어떻게 해줄래? Was he로 물었으니까 너희들 대답 어떻게 할까요? 맞으면 yes. 그대로 다시 뒤집으면 되지. Was he로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도 yes, he was. 그치? 만약에 no면 no, he wasn't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끝. 과거 시제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뭐뭐이었다, 어떤 상태였다, 또는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쓰고 싶을 때는 was와 were 이거 두 가지 끝 됐죠. 그래서 am과 is의 과거 was, are 과거형 were 이걸로 끝났고요. 부정문과 의문문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자,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일반 동사로 가보자고. 자, 비동사는 이렇게 과거형이 정해져 있었고 일반 동사 그럼 뭐뭐를 하다라는 말도 과거 시제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규칙이 있어. 일반 동사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뭐 가다 서다 먹다 자다 울다 웃다 이런 것들이 일반 동사인데 그거 과거 시제 어떻게 만들어? 이디 붙이면 되죠. 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일단 이디를 근데 어디에 붙여요? 동사 원형에다가 이디를 붙여줘야 돼. 그치? 아, 주어 3인칭 단수라서 나 s를 붙인 거기다가 또 과거형이라서 ed를 붙이겠어 이런 건 없어. 그치? ing 붙인 꼴에 다시 ed를 붙이겠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동사가 e로 끝나면 dance처럼 e로 끝나면 그럴 때는 d만 붙인대. 예문들을 좀 볼까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일하다라는 work 과거형은 work에다가 ed 붙여서 worked 하면 돼. 그런데 dance처럼 얘는 e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과거형 쓸 때 e가 있으니까 d만 붙인다 뭐 이런 거지. 세 번째 규칙 너희 알고 있을 텐데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이렇게 끝나는 동사들 있잖아. cry, 뭐 study 이런 거 이럴 땐 어떻게 하더라? y를 i로 고치고 나서 뭘 붙여? ed를 붙인다. 다 알고 있죠. y를 i로 이렇게 고치고 ed를 붙인다. 그래서 cry를 만약에 과거형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쓸 거잖아. 주의할 점. play의 과거는 그러면 어떻게? y를 i로 고칠까? 아, 그거는 안 되죠. 왜? 얘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난 게 아니네. a는 자음이 아니라 뭐다? 모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해야 돼. 얘는 그럼 과거 어떻게 만들어? 그냥 ed 붙이면 되지. 얘는 1번 경우잖아. 그치? 동사 원형에 그냥 ed 붙여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 우리 반드시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만 y를 i로 고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4번 규칙도 있어. 이거 있잖아. 자,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으로 끝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단모음이 뭔가요? 우리 영어에서 모음 다섯 가지 a, e, i, o, U. 얘네들을 모음이라 그래. 그치? 우리 한글에서도 왜 아, 에, 이, 오, 우, 어 하는 요런 글자들을 모음이라고 하잖아. 영어에서 요거 모음 다섯 개인데 이런 모음들이 자기 혼자서 소리를 낼 때 우리가 단모음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EA 이런 애들은 이중 모음이야. 두 개가 합쳐서 뭐 이 소리 내고 이런 애들은 단모음 아니야. 막 이중 모음이고 이래. 자, 그럼 단모음 뒤에 자음이 하나만 붙어서 단어가 탁 끝나는 그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럴 때는 ed를 어떻게 붙일까요? 이때는 마지막 그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인대. 예를 들어서 stop 같은 요런 단어.
오 피로 끝나죠. 오, 오, 오라고 모음이 한 개가 있고요. 그 뒤에 피라고 자음 하나 있고 단모음 더하기 단자음으로 끝난 케이스 맞네. 그래서 요거는 과거형을 어떻게 만들자? 스탑에다가 마지막 피를 한 번 더 쓰고 ed 붙여서 stopped 요렇게 쓴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너희도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 요게 과거형을 만드는 일반 동사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이야. 그런데 영어는 알다시피 규칙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불규칙이 꼭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ED를 안 붙이고 여기 있는 이런 규칙들대로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들이 있대. 그럼 불규칙은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외워야지. 뭐 어떡하겠어, 불규칙인데. 그래서 지금 받은 종이 있죠. 불규칙 동사 변화형에는 사실 원형 옆에다가는 과거형이 있고 사실 그 옆에는 과거 분사라는 PP꼴까지 3단 변화가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PP를 써먹을 일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조만간 금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외울 때 3단 변화로 세 개를 같이 외워놓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는 과거 분사라는 건 너희 나중에 완료라는 시제를 배울 때나 혹은 뭐 수동태 이런 거 할 때 PP라는 꼴을 써먹을 거고 지금 그냥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불규칙 과거형들 그거는 적어도 외워줘야지. 자, 어쨌든 규칙과 불규칙이 있고 우리 요것도 그러면 부정문, 의문문 다 해봐야지. 한번 봅시다. 자, 그가 studied,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써보자. Math. 그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얘들아, 이렇게 일반 동사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비동사 같이 쓰면 될까요? 안 되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같이 안 써. 비동사는 이다고 일반 동사는 하다야. 그는 수학이다 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is나 was 쓸 거 아니고 그는 수학을 공부했다 쓸 거니까 지금은 공부했다가 동사라서 일반 동사 studied 쓸 거니까 비동사 안 씁니다. 자, 이렇게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인데 우리 이것도 그러면 부정 한번 해볼까? 일단 부정하려니까 뭐 not을 넣긴 넣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요 뒤에다 그냥 not 집어넣을까? 아니죠. 비동사 같으면 뒤에다 그냥 not 넣으면 됐다? 서정아, 근데 일반 동사는 부정할 때 여기다 not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정하더라? not을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을까? 요것만 좀 기억하자. 일반 동사들은 무조건 부정을 하든 물어보든 누구 도움을 받자? 두 동사의 도움을 받자. 두 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현재 시제 같으면 do나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우리가 do에다 es를 붙인 does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겠지. 근데 지금은 무슨 시제냐? 과거잖아. 그렇다면 do나 did도 과거형이 있대. 얘 불규칙이거든. do와 did의 과거형은 뭘까요? 너희 다 알고 있다? 뭐더라? 보면 다 알 텐데. did잖아. 그치? do나 does의 과거형인 did의 도움을 받대. 그러니까 부정할 때도 not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did에다가 not을 붙인 우리 그거 줄여서 뭐라고 쓰더라? didn't 라고 쓸 수 있죠. 그렇지. 우리가 don't나 doesn't를 넣어서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부정했던 것처럼 과거형도 마찬가지야. didn't를 넣으면 돼요. 근데 어디 넣을까요? 일반 동사의 앞에 넣는데 여기다가 넣는데 너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 자, 그래서 he 여기다 didn't 넣어서 didn't 넣었어. 그러면 뒤에다 나머지 요거 그대로 적을까요? 아니야. 여기서 주의할 점 있어. 두 동사가 앞에 오면 즉 do나 does나 did나 이 두 동사가 앞에 오게 되면 도와주려고 일반 동사 도와주려고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그 뒤에 우리가 일반 동사 적을 때는 반드시 어떤 꼴로 적어야 되더라? 동사 원형으로 적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 그치? 그래서 didn't가 앞에 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study를 어떻게 적자? 그냥 study 원형으로 적어줘야 돼. 요거 주의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 시제, 일반 동사 과거 시제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과거 시제 쓸 때는 뭐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우리 현재 시제일 때는 don't를 쓸까 doesn't를 쓸까 고민을 했어야 됐어. 근데 과거 시제는 무조건 didn't만 쓰면 되니까 그렇잖아. 주어가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didn't 쓰고 대신 그 뒤에는 동사 원형 쓰기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어,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은 완성이 됐고요. 그럼 또 물어보는 문장 해야지, 의문문. 자, 우리 원래 영어 문장에서 의문문의 가장 기본은 주어 동사의 어순을 동사 주어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런데 이거 비동사 아니고 일반 동사인데 이것도 주어랑 자리를 이렇게 직접 바꿀까요? 아닐걸. 우리 계속 누구 도움 받자 그랬지? 두의 도움 받자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앞에다가 두 동사 달아주면 두가 어차피 동사니까 동사 주어 순서가 되는 거지 뭐. 근데 물론 너희는 그러면 두와 더즈와 디드 중에서는 고민을 해줘야지. 얘는 뭘 쓰면 될까요? 과거 시제니까 디드를 쓰면 돼.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다가 디드 달아주고 그러면 나머지 he studied math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주의할 점 하나 있는 거 기억하고 있죠? 앞에 did가 갔기 때문에 역시 study 동사 쓸 땐 원형으로 써줘야지. 그래서 did he study math? 그가 수학을 공부했나요? 대답 어떻게 할까? 했으면 뭐라 그럴까? Yes. He. 그래, 이번엔 did겠지. 아까 was he로 물었을 땐 yes he was 했고 지금은 did he로 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은 대로 대답하면 돼. 비동사로 물어보면 대답할 때도 주어 뒤에 비동사 두 동사로 물어주면 대답할 때도 두 동사. 물론 did로 물었으니까 얘 did야. does he 물었으면 yes he does 했을 거야. do they 했으면 yes they do 했겠지. can you 그러면 너희가 yes I can 하듯이 됐나요? 그래서 yes he did 만약에 no면 No, he didn't 하면 되겠죠. 됐어요? 요게 첫 번째 문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너희 조금 이따 문제 풀어봐라. 생각보다 근데 약간 실수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아, 과거 시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아, 내가 요렇게 틀릴 수 있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힐 거야. 하나만 내볼까? 나단이가 해봐. 너 어제 학교에 갔었니? 물어봐라. Did you go to 학교 가다 같은 거 할 때는 더를 안 쓴대 얘들아. 그냥 go to school 이래. 그래. 갔었니 그러니까 나는 고의 과거 went를 알고 있지 이러고 막 went 떠올리면 안 되겠지. 그치? 묻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앞에 두 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는 go라고 원형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연습하다 보면 이런 거는 비교적 쉬운 내용이라서 금방 할 수 있어. 이해됐죠? 과거 시제는 알겠죠? 대신 너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그거는 파악해줘야 돼. 이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 그거에 따라서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확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꼭 첫 번째로 할 거는 비동사인가 일반 동사인가 이거 봐주기.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시제가 뭐구나 근데 부정문이네 의문문이네 이런 것들 봐주면 돼. 됐죠? 자, 첫 번째 문법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두 번째 문법 설명만 들으면 돼. 자, 두 번째 문법은 첫 번째보단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동명사 쌤이랑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어.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나 혹시? 동명사. 얘들아 근데 이거 이름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 원래는 동사였던 단어인데 그거를 명사로 변신시킨 거래. 무슨 소리죠? 동사가 뭐지? 아까 말했던 가다, 서다, 먹다, 자다, 울다, 웃다처럼 뭐뭐를 하다. 이게 동사잖아.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야. 달리다 이런 게 동사야. 근데 명사는 뭐더라? 명사에서 명은 이름 명자거든. 그러니까 이름인 단어들이 다 명사야. 책, 선생님, 마이크 이런 단어가 명사라고. 근데 달리다 같은 동사가 어떻게 명사로 변신할 수 있죠? 달리기 하면 되잖아. 안 그래? 달리기 이건 명사잖아. 달리는 것 이러면 명사로 변신이 되는 거야. 아니 멀쩡한 동사를 근데 왜 명사로 변신을 시키나요? 왜냐하면 문장에서는 명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 예를 들어볼게. 자, 나는 좋아한다 라고 쌤이 동사를 좋아하다를 썼어. 그럼 좋아하다 뒤에는 뭐를 하는 말을 쓰겠죠. 우리는 그거를 무슨 어라고 부르더라? 나는 같은 주인공 단어를 주어라고 불러. 그럼 뭐뭐를 이라고 그러니까 동사 뒤에 와서 이 동사의 목적물, 대상물이 되는 더 쉽게 말하면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요 자리는 우리가 무슨 어라고 부르더라? 무슨 기억 안 나? 이걸 목적어라고 부른대.
문법 설명하다 보면 한자어가 좀 많이 나와서 재미없을 순 있어. 근데 좀 익숙해져야 돼.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그럼 얘들아 잘 봐라.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거는 솔직히 명사가 할 수 있겠어? 동사가 할 수 있겠어? 이 자리, 이 자리. 뭐뭐는 하는 거랑 뭐뭐를 하는 이 자리. 이거는 당연히 누가 할 수 있겠니? 명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히는 해야 되잖아. 달리다는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나는 좋아합니다. 달리다를 안 되겠죠. 나는 좋아한다 그랬으면 빵을, 너를, 나다니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사인 좋아하다의 목적으로 빵이나 피자나 햄버거 같은 원래 명사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여기에. 근데 달리다, 수영하다, 수업시간에 졸다 같은 이런 동사를 여기에 넣고 싶으면 달리다를 좋아합니다 그럴 순 없잖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달리기를,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목적어 역할은 명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면 동사도 명사로 변신을 해야 돼. 우리말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나는 좋아한다 달리기를, 그치? 나는 좋아한다 수영하기를 해야지. 수영하다를 이럴 순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라든지 목적어처럼 명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사도 명사로 변신하고, 방법은 사실 두 가지 있어. 동명사도 있지만 용중은 요번에 오과 시험범위 들어갈 것 같던데 너희들 여기에 나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거 뭐더라? 동사가 명사로 변신할 수 있는 투부정사, 그치? 그래,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동사를 명사로 변신시킬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동명사로 써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I like 뒤에 그냥 run 쓰면 안 된대. 그러면 나는 달리다를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running이라고 동명사꼴. 아, 동명사가 이렇게 생겼어. 동사 원형에다 뭘 달아준다? 동사 원형에 ing를 달아준 꼴. 이게 동명사래. 저는 현재 진행형 쓸 때 being에서 하는 중이다 할 때 ing 써봤는데 그거랑 같은 건가요? 다르대. 그 ing랑 얘랑 다르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나 지금 달리고 있어. 달리는 중이야. I am running. 했을 때 running이 달리는 것이냐? 아니잖아. 그때는 달리는 중, 달리고 있는이라고 해석하는 그 ing는 동명사 아니고요. 참고로 걔는 이름이 현재 분사라는 이름이 따로 있대. 되게 재미없는 이름이다, 그치? 나중에 곧 배울 거야. 자, 그래서 동명사 ing는 우리가 진행 시제에 쓰던 그 ing랑은 다르고, 해석을 하니까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뭐뭐 하기 이렇게 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우리 I like running 봤잖아, 그치? 나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나는 수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또 swimming 쓰면 되는 거 이제 알겠어, 그치? 나는 게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면 너희가 playing games라고 쓰는 거 알겠어. 근데 잠깐 앞에 있는 동사 좀 볼게. like라는 동사는 여기 보니까 동명사 running, playing, swimming 같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혹시 아까 쌤이 to 부정사도 똑같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to swim, to run, to play 해도 되나요? 어떨 것 같아? 뭐 쌤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되겠지, 그치? 됩니다. like라는 동사는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쓰이는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로 동명사만 쓸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고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고, 지금처럼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런 동사도 따로 있대.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하겠니? 외워줘야지 뭐. 그거 일일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안중은 동명사 파트를 배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동명사가 지금처럼 동사 바로 뒤에 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그것만 들어가거든. 뭐 주어 역할이나 보어 역할 그거는 시험에 안 들어가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런 동사, 그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뭐가 있나, 요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용중은 또 투부정사기 때문에 너희들 둘 다 중요하다. 잘 봐. 첫 번째, 안 써도 됩니다. 일단 봐. 첫 번째로는 일단 동명사와 그리고 투부정사 이거 둘 다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둘 다 쌤 목적어를 오라고 표현합니다. 알아들으세요. 둘 다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들 그거를 써볼게. 아까 위에 like 한 게 나왔었는데 맞죠? 그래서 like 같은 그런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좋아하다 like 얘들아 좋아하면 또 어떻게 돼? 사랑하지. 그래서 love. 또 사랑하다 보면 hate 싫어지잖아. 그치? 싫어하다 hate. 그래도 begin 이거 뭐 하는 거죠? 시작하다 시작을 했으면 start 시작을 했으면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continue 계속해야지. 이렇게 외우자고. 자,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이 동사들은 뭐라고요? 얘네들은 목적어로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아무거나 써도 된대. 그러니까 I like 뒤에는 running 써도 되고 to run 써도 된다는 거야. 뜻은 똑같대. I like running 해도 나 달리기를 좋아해요. I like to run 해도 나 달리기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번, 3번이지. 동명사만 이거 지금 안중은 시험에 바로 나오는 부분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 동명사만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있대.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자, 혹시 한 개라도 뭐 기억나는 거 있어? Enjoy. Enjoy 좋아. Enjoy 또 있나요? 한 개에서 끝인가? 민지 없어? 없어요. 까먹었구나. 쌤하고 했는데. 자, 두 번째로 finish. 끝내다 라는 finish. 또 포기하다 give up. 꺼려하다 좀 싫어하다 라는 뜻이야. mind 이런 거랑 피하다 avoid. 지금 너희들 쌤이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찝어서 준 종이 있죠. 그 종이에 보면 그 종이 첫 번째 페이지에 지금 쌤이랑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있거든. 첫 번째 페이지 봐라. 동사의 과거형 설명 쭉 나와있고 동명사 해서 동명사의 쓰임 그 중에서도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문법이라서 좀 재미없지만 힘을 내요. 자, 그래서 피하다라는 avoid 또 멈추다라는 stop 계속 써볼까 쌤이? 연습하다 practice 많이 외울수록 좋겠다 그지? 그리고 고려하다 consider 미루다 라는 put off 연기하다 이 말이죠. delay 라고도 말을 한다 그치. 미루다 같은 delay 이런 동사들 얘네들은 목적으로 동명사밖에 못 가진대. 그래서 나는 달리기를 즐겨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I enjoy running 해야 된다고. I enjoy to run 하면 틀린다고. enjoy는 목적으로 ing만 가진대. 그러면 3번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명사 ing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는 또 몇 개 좀 나와줘야 될 텐데 뭐 있더라? 원트부터 일단 나와줘야 되지 않아? 원트는 to. I want to run만 된다고. I want running 안 된대. I want to run. 난 달리기를 원해요. 달리고 싶어요 할 때. want랑 또 비슷한 거 뭐 있더라? 희망하다 hope 바라다 wish 일단 요거 바라는 거 3총사 나오고 그 다음에 결심하다 결정하다 decide 여령아 보니까 기억나지 이거 decide랑 또 계획하다 plan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 약속하다 promise 선택하다 고르다 choose 배우다 learn 필요로 하다라는 need 요런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야. 그래서 요거를 저 많은 걸 어떻게 외우라고요? 근데 이거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되고 특히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요거는 지금 안중 요번에 시험 치는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요거 enjoy, finish, give up, mind, avoid, stop, practice, consider, put off, delay 요런 애들은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뒤에는 동명사 꼴을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즐깁니다 했으면 나는 enjoy 즐깁니다 그 뒤에는 뭐 바캉스를 뭐 영어를 음악을 같은 명사는 원래 명사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수영하기 춤추기 노래하기처럼 원래 노래하다 춤추다 수영하다 동사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 자리에 쓰고 싶으면은 어떤 꼴로 쓰자 동명사 즉 ing 꼴로만 써야 된대. 나 춤추는 거 즐겨요. I enjoy 뭐라고 해야 돼? dancing 이렇게 쓴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 요 동명사가
문장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한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한 거지. 이 동사 뒤에 이 동사의 목적물, 대상물 더 쉽게 말해서 을을 하는 그 목적으로 쓰인 거라고. 됐어? 그래서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명사의 역할을 하려고 동사가 명사로 변신한 거라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물론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 ing라는 동명사는 주어도 할 수 있고요. 주어를 보충하는 보어라는 역할도 할 수 있대. 다행히 요것만 일단 시험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과거 시제와 동명사, 특히 동명사가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와서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일단 안중 3과의 주요 문법이거든. 자, 지금 받은 프린트물 한 장 넘기면 문제가 나와. 한번 풀어볼게. 풀어봅시다.